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목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망관부 많은 것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미국 코로나 발사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발사 1일 감염자 수 또 어마무시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10만 명이 또 넘어섰고요. 어제 단하루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10만 1000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320명이 나왔네요. 네, 굉장히 지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스크 실내 안에서 잘 쓰고 다니시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도 빨리 가서 접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총 감염자들 수는 8,544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수는 103만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세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몇몇 학교들 그리고 이제 몇몇 대학교들에서는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을 실내 안에서 의무화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미국은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름이니까 그래도 그나마 조금 걸리는 것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좀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는 가을하고 겨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네, 가을하고 겨울에 분명히 굉장히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이 10만 명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겨울에는 20만 명씩 나올 것 같네요.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또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도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백신 꼭 잘 접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실내 안에서 마스크 잘 쓰고 다녀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뒤로 하고 러시아하고 유크레인 이 전쟁 상황을 이제 또 잠깐 보자고요. 예, 전쟁은 지금 92일째가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나면서 굉장히 오래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전쟁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 좀 장기화가 될 것 같다 라고 계속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군은 여기 세베로도네츠크 네, 이곳에 어마무시하게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병력을 지금 러시아 병력 모든 것을 쏟아 부어 가지고 이 돈바스 지역에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이 세베로도네츠크에 엄청난 공격을 지금 퍼붓고 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유크레인군 15,000명 가량이 여기 세베로도네츠크에서 계속해 가지고 필사적으로 막고 있다고 합니다. 방어를 필사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아마도 요번 주말에 좀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있은 뒤로 아마도 또 네, 러시아가 이곳을 먹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가지고 아마도 제2의 마리우폴이 될 것 같다. 이 세베로도네츠크가 제2의 마리우폴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마리우폴에서 완전히 러시아군이 점령을 한 뒤에 이 여기에 있는 병력들을 모두 다 돈바스에 지금 옮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 세베로도네츠크의 마리우폴에서 싸우고 있었던 그 병력들이 거기로 갔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만 보더라도 폭격 있지 않습니까? 100여 발이나 쐈다고 합니다. 어제만 엄청나게 많은 지금 뭐 폭격을 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러시아군은 굉장히 강렬하게 공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이대로 가다가는 또 네, 이 마리오풀처럼 또 뺏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한 유크레인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들에 러시아 군에서는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한테 루블화를 쓰라 라고 그렇게 강요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루블화를 쓰면서 러시아화 하겠다 라고 그렇게 의지를 지금 내비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루블화를 쓰라고 하면서 그리고 나중에는 러시아어까지 쓰라고 하겠죠. 예,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예, 유크레인 땅이었지만 지금 점령을 당한 예, 러시아군의 점령을 당한 곳에서는 루블화를 쓰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 뒤에는
예, 또뭐 주민투표라고 한답시고, 예, 주민투표 해가지고, 예, 러시아가 이 지역을 먹겠죠? 뭐안 보아도 뻔해 보이고요. 그러면서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 국방부 부장관이 나와가지고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으면서 이 첨단 무기들 있지 않습니까? 이 첨단 무기들이 생산이 되는 거, 그리고 이것들이 개발이 되는 게 계속해가지고 차질을 빚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러시아의 방산 역량이 계속해 가지고 뒤처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러시아는 오는 27일에 미국에 1억 달러의 외채 상환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떼를 쓰고 있다고 해요. 우리는 달러가 없다. 네, 달러가 없기 때문에 루블화로 지불하겠다. 네, 그리고 루블화는 지금 강하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미국한테 루블화 좀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절대로 이 루블화 받지 않고 무조건 달러만 받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쩌면은 27일부터 이제 좀 디폴트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를 본다고 하면은 전쟁이 길어지면서 민심이 조금 예, 좀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민심이 이렇게 조금씩 나빠지다 보니까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푸틴이죠. 푸틴은 러시아의 연금, 예, 그리고 임금을 예, 10%씩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예, 뭐 올리든 말든 러시아 빨리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예, 푸틴이 먼저 좀, 예, 뭐 푸틴이나 러시아나 예, 러시아 주민들이나 예, 모두 다좀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러시아 쪽에서는 전쟁을 하는 것을 찬성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주민들도 뭐 브레인워시도 많이 됐겠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똑바로 생각을 하지 못하니까, 네, 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네, 러시아 주민들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러시아 주민들이랑 이 러시아 푸틴 모두 다 네,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려가지고 전쟁을 치를 수 없도록, 네, 전쟁을 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러시아가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쟁을 할수 있는 것인데, 전쟁을 치를 수 없을 정도로 폭삭 좀 망했으면 좋겠네요. 네, 예전에 소련처럼 완전히 가난한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않겠죠? 예, 러시아는 완전히 예, 전 세계가 나서서 쫙쫙 밟아줘야 합니다. 제발 좀 망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 전쟁 뉴스 뒤로 하고 또 다른 뉴스도 보자고요. 네, 지금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미국인들 55% 정도는 지금의 대법원 있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관해가지고 불만족스럽다라고 그렇게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미국인들 중에 70% 정도는 낙태권 있지 않습니까? 낙태권 보장에 찬성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 대법관을 과반수 이상을 보수 쪽으로 이렇게 바꿔놨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동안 이어져 왔었던 이 낙태권 보장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 있는 몇몇 주들에서는 벌써 낙태하는 게 금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데서 이제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하더라도 낙태하는 것은 금지라고 합니다. 뭐 저도 낙태하는 것은 절대 싫습니다. 네, 낙태 같은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정말 내가 원치 않게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그 여성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낙태권 보장은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대법관이 너무나 보수 성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또 낙태권 보장이 지금 폐지가 되고 있다고 하니까, 몇몇 주들에서 벌써 폐지가 됐다고 하니까 아, 조금 이거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네, 엊그저께 일어난 일이죠. 네, 벌써 엊그저께네요. 네, 엊그저께 일어난 그런 말도 안 되는 텍사스 총격 난사 사건에 대해 가지고 또 뉴스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범인은 텍사스 총격 난사 사건의 희생자, 어린이 희생자들이 19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사분 2명. 이 어린이 희생자 19명은 모두 다한 반이었다. 같은 반이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한 반에 들어가가지고 네, 총격을 AR-15으로 난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총격을 난사를 했었을 때
얼마나 총을 발사를 한지 아십니까? 범인이 사용된 탄알이 223발이라고 합니다. 223발. 그러니까 이 조그만 교실에 어린아이들 대략 한 25명에서 이제 30명, 그리고 교사 2명을 가둬놓고 여기에다가 223발의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총알도 아니에요. 그 AR-15는 돌격 소총이거든요. M4, M16. 전쟁에서나 쓸 법한 그런 총이에요. 그리고 전쟁에서 쓸 법한 그 총알입니다. 5.56라고 하죠. 네, 556탄. 그 탄알을 넣고 223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 있지 않습니까? 이 반은 4학년이었다고 합니다. 4학년. 아, 그래가지고 여기 수많은 뉴스 채널들에서 희생당한 아이들의 사진이 이렇게 하나둘씩 올라오는데, 아, 이거 보니까 너무나 슬프더라고요. 네, 진짜 막 너무나 슬펐습니다. 네, 너무나 슬프고. 네, 그리고 여기 교사분들의 사진도 올라왔는데 여성분이시더라고요. 아,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아, 진짜 천사 같은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4학년이면은 아직도 살 날이 한참 남은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이 됐다고 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그리고 4학년이면은 제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거든요. 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야, 거기 안에 있었던 아이들의 심정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리고 사망한 아이들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아이들. 야, 그 아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엄청난 트라우마에 시달리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총격 난사범에 대한 이 자세한 또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총격 난사범은 살바도르 라모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라고 합니다. 18세 소년인데, 이 소년이 어렸을 때부터 네, 말을 더듬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더듬게 되면서 학교에 다닐 때 왕따를 당했다고 해요. 네, 왕따를 당하면서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괴롭힘을 또 당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엄마 있지 않습니까? 네, 엄마는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네, 마약 중독자여가지고 엄마가 이 아이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고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랑 이렇게 같이 산 것 같아요. 네, 아시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 범죄자가 집 안에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얼굴에다 대고 총을 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할머니는 맞기는 맞았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 18살짜리 총격범은 할머니한테 총을 한 발 쏘고 그리고 차 타고 나가가지고 초등학교로 가서 그리고 총격을 난사를 했죠. 야, 223발. 와, 진짜 4학년 반 안에 네, 대략 한 30명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대고 223발. 와, 진짜 지옥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라모스라는 아이는 이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24일날. 그런데 17일날 자신이 18세가 되자마자 이 총을 샀다고 하네요. 네, 18세가 되자마자 총기 사는 절차를 거쳐가지고 합법적으로 네, 17일날 AR-15 두 자루를 사고 그리고 총알들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많이 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 범행을 저지를 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가 네, 경찰들이 왔잖아요. 네, 국경수비대랑 네, 국경수비대랑 경찰들이 왔었을 때 총알을 이렇게 조금 떨어뜨리고 네, MO라고 하죠. 이 MO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고 그냥 네, 그 근처에 있는 교실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교실이 4학년 반이었고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대고 총을 그렇게 많이 쏜 거죠. 만약에 경찰이 조금 늦게 왔다고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거예요. 네, 정말 찹찹하고 네, 어쨌든 이렇게 경찰이 빨리 와줘 가지고 더 큰 참사를 막은 것은 다행이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계속 이 뉴스를 볼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또 요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총격 사건 있지 않습니까? 이 총격 사건이 있은 뒤로 총기에 관련된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총기 관련 주식들이 지금 상승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렇게 총격이 난사가 되는 이런 큰 일이 벌어진 뒤에는 항상 미국에서는 총기가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려고 총기를 더 많이 산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 총기 관련 주가들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죠. 야, 이렇게 총기 관련 사고가 나면은 날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총기를 산다. 그리고 그 총기 때문에 더 많은 예, 총기 사고가 일어난다.
와,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미국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사건들은 미국은 이대로 가면은 계속 똑같은 일더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아, 정말 찹찹하고, 다시는 좀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뭐 총기 관련 해가지고 규제나 뭐 그런 것들이 뭐 별반 다르지 않게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정말 미국이 바뀔 수 있을지 계속 뉴스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에 어느 한 작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책을 썼는데 남편을 죽이는 법이라는 이런 책을 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 여성이 실제로 자신의 남편을 살해를 한 혐의로 지금 잡혀가지고 유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와, 이 소설로 그냥 쓴 건데, 소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설이겠죠? 남편을 죽이는 법에 대한 이런 책을 냈는데, 진짜 자신의 남편을 죽였다고 합니다. 야, 미국은 진짜 지금 요지경 속입니다. 요지경 속. 세상은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 캘리포니아는 가뭄 아닙니까? 가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물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을 더 강화를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마도 이물 쓰는 것을 특히 잔디에 물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잔디에 물 주는 것을 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제 잔디는 걷어내고 이렇게 인조 잔디를 깔거나 아니면은 선인장들 있지 않습니까? 선인장들 세우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망고를 가장 많이 생산을 하는 곳은 바로 인도라고 합니다. 인도. 그런데 인도에서는 뜻밖의 폭염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망고 생산량이 줄 수도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아, 저또 망고 좋아하거든요. 또 애플 망고도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생산량이 준다고 하면은, 아, 망고 가격이 또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그것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미국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미국 주식시장 오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6%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도 1% 정도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 그리고 나스닥은 1.5%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어제 이 연준, 그러니까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공개가 됐는데 예상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나왔다. 예상치와 부합을 했다라고 하면서 연준에서는 자이언트 스텝, 0.75%의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 같고, 이 회의록을 보니까 0.5%씩 6월달하고 7월달에 할것 같다. 그러니까 빅 스텝으로 두번할것 같다.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것과 똑같다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은 안도를 했다고 하네요. 안도를 하면서 어제 주식시장 이렇게 조금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국채 있지 않습니까? 국채 랠리가 조만간 시작이 될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인플레이션보다 리세션 있지 않습니까? 리세션이 올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국채 금리를 떨어뜨려가지고 국채가 또 상승할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미국 의회 예상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올해 소비자 물가지수 6.1%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3.1%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올해랑 내년까지 예상보다 좀 높은 상태로 유지를 할 것이다. 연준에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적정, 그러니까 목표 인플레이션은 2.3%거든요. 2.3%보다는 크게 상회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까지는 8.5% 정도인데, 그런데 올해를 통틀어서 봤었을 때는 6.1%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내년에도 3.1%로 인플레이션은 좀 이렇게 높게 계속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 계속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은 계속해가지고 내려가기는 내려갈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 내려가면서 금리 상승하는 것도 어느 정도 좀더 천천히 하지 않을까. 나중에는 네, 지금은 가파르게는 하지만 나중에는 금리 상승 같은 걸 이제 지금보다는 조금 천천히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연준에서는 경기가 둔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 금리를 올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라도 인플레이션을 꼭 잡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기가 둔화가 되는 그 시점까지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릴 거라고 합니다. 아, 무섭네요. 그러면은 계속해가지고 경기가 나빠질 때까지 금리를 올리면은 주식시장 그때까지 계속 떨어진다라는 그런 소리 아닙니까? 후덜덜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세계 경제 전망 있지 않습니까? 세계 경제 상승 전망을 4%대로 보고 있었는데 이것이 2%대로 하향 조정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크레인하고 러시아가 계속해가지고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세계은행 총장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해요. 글로벌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전쟁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올해는 좀 힘들 것 같네요. 경기 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전쟁이라도 좀 없었다고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이 고비를 넘겼을 것 같은데, 이 푸틴 때문에 전 세계에 똥물을 뿌리네요, 푸틴이.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푸틴의 똥물에 맞았습니다. 그냥 푸틴이 그냥 설사를 아주 뿌지직하고 무지하게 싸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똥물 뿌리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인력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인력난을 겪고 있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최저시급 있지 않습니까? 최저시급을 22달러로 올리겠다라고 밝혔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직원들한테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임금을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엔비디아 있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서는 2분기 실적을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을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어제죠, 어제. 어제 애프터 아워 트레이딩에서 9%가량 폭락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에도 엔비디아 좀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 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를 인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가 자금을 지금 확보를 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뭐 테슬라 같은 주식을 이렇게 담보로 해가지고 대출을 받는 것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의 주가가 어제는 5%가량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는 한국을 지금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걱정을 하고 있냐면은 한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 수가 엄청나게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이 가장 심하다고 해요. 인구 절벽이 가장 심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출산율이 엄청나게 낮으니까 한국 다음으로 홍콩 그리고 일본 그리고 이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이 가장 심각하다라고 하면서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권도영 씨 있지 않습니까? 권도영 씨는 테라 2.0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테라의 암호 화폐를 다시 부활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벌써 이 테라하고 루나 코인이 완전히 신뢰를 잃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라 코인 뭐 2.0으로 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사람들이 이번에는 들어가지 않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잃고 전 재산을 잃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절대로 안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도 이 테라하고 루나 요 코인, 이거 완전히 뭐 폰지 사기랑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투자를 한 사람들한테 20%의 연 이자를 준다고요? 야, 이거는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저도 예전에 폰지 사기 회사에서 잠깐 일한 적이 있거든요. 그 회사는 뭐 아무것도 일도 안 시키고 책만 읽으라고 하는데 저도 여기에다가 잠깐 조금 투자를 한 적이 있거든요. 연 이자가 24%를 줬어요. 연 이자가 23%. 한달 이자가 2%야. 한달 이자가 2%. 10만 불을 넣으면은
2000불씩 매달 꼬박꼬박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권도형, 요, 예, 테라 루나 이 코인도 비슷한 것을 했어요. 비슷한 거. 네, 23%까지는 아니지만 20%, 20%면은 진짜 엄청난 것입니다. 네, 연이자 20%는 진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폰지 사기입니다. 폰지 사기.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렇게 테라 루나 코인 2.0이 나온다고 하면은 아, 조심하십시오. 조심해요. 네, 조심하시는 거 권장을 드리고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이렇게 네, 오늘도 새벽이거든요. 새벽에 또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네, 아침 뉴스를 하게 되네요. 네, 이제 조만간 네, 지금이 한 2시 반 정도 되니까 한 3시 반쯤 네, 3시나 3시 반쯤 이렇게 후다닥 빨리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네, 영상을 올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또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말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맨날 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